오늘 결승전이다 보니 또이 매치가 끝나면 시상식이 진행이 되겠고요. 많은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죠. 네. 스롱피아비가 한 점을 더 추가하는데요. 네, 뒤돌려치기 잘 만들어냈습니다. 키스 빼내고 네. 짧은 쪽으로 다시 한번 득점 네. 성공합니다. 요정. 점점 또 잘 풀릴 때 스롱 피아비의 눈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롱 피아비 선수는 마지막 세트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머지 세트들을 다 따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는 네. 스롱 피아비. 자, 얇은 두께. 네, 저 노란 공. 이 키스 신경을 좀 썼는데 네.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회전을 좀 더 살려주는 네, 스트로크가 필요했죠. 네. 8대 2. 이번에는 스롱 피아비가 계속 앞서 있고요. 옆돌리기. 괜찮은 배치였죠? 강지은 선수 놓치지 않습니다. 네. 강지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세트로 가면 점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스롱 피아비 선수가 이번 세트 사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강지은 선수 우선 득점을 해줘야죠. 지금 뭐 공수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나와 있는 배치에서 어떻게 하면 득점을 잘 해줄지 생각을 하면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뱅크샷인가요? 3뱅크로 갑니다. 네. 자, 3뱅크 됐어요. 들어갑니다. 아. 와, 여기서 3뱅크를 선택하는 네. 강지은 선수. 아, 강지은 선수가 잘 읽어냈어요. 아. 네. 지금 이 테이블에서의 최대 각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네. 아, 하얀 공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와, 결정적인 득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쫓아가는 강지은. 그리고 키스 처리했고요. 아, 들어갑니다. 네. 연속 사점.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네. 네,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하향공 쪽으로 그렇죠. 빨간 공이 진행이 됐는데 아. 키스 빠지고 득점이 됐습니다. 2점 차. 다음 공 뒤돌리기 나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강지은 선수 네. 이제 한 점 차로 좁힙니다. 강지은 태우 연속 5점 한 점 차. 아, 강지은 선수가 첫 시즌 우승할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영훈 선수의 화이팅하는 네, 모습 정말 저 응원이 강지은 선수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플러스 내려가는데요. 아~ 좋습니다. 8대 8 동점. 그리고 강지은은 이제
석점을 만들게 되면 우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 눈에 확 들어왔나요? 강재현 선수가 아주 어려운 또 네. 플러스 형태 짧은가 또 성공을 시켰어요. 네. 아, 입을 한번 꽉 다물어 봤는데 오늘 앞돌리기 대회전 상당히 좋았죠? 네. 네, 앞돌리기 자. 대회전 됐어요. 자, 강지훈 들어갑니다. 네. 점수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9대8. 이제 나머지 2점입니다. 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래쪽 이제 좁은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뱅크샷 한 방이면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네. 성공하면 경기 끝내게 되는데요. 자 득점이 네, 들어갑니다. 됐어요. 와, 강지훈 선수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사실 이 매치를 처음에 매치업을 봤을 때 스롱피어비의 우승을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스롱피어비 선수가 전체적인 뭐 에버리지에서도 조금 앞서 있었고 그렇죠. 워낙 최근에 기세가 좋았거든요. 네. 아, 강지훈 선수가 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네요. 네. 오늘 뭐 매 세트마다 세트를 이끌어갔던 강지훈 선수가 네. 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우승을 하는 좋은 결승전 만들어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5세트의 5이닝 강지훈 선수의 몰아치는 모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